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노래인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새 힘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Today is the day.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자고요.
여러분 이 노래 할 때 저번 주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노래해야 돼. 알겠죠? 보좌 위에 수정하신 예수님 망민 위해 죽음 택하셨네 주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 우리를 빛으로 부르
자, 우리 승리의 노래 부르자.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주로 모두가 승리해.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We will overcome. We will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s of our testimony. Everyone overcome. We will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s of our그리고 상처럼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내 전쟁을 이겼고 승리는 나의 것 예수의 능력을 보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과 지키시네 난 승리하였네 난 승리하였네 사단은 이미 잃고 말씀을 예수의 승리를 보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예수의 크심 찬양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과 는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해 예수님과 는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과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하였네 난 승리하였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그죠? He already overcame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요 자 산을 들어 던지신 예수 산을 들어 던지신 예수 나의 삶도 옮기실 것 난 있네 만약에 예수님과 는 나를 지키시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저 혼자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어떤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솔직히 다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같이 중보 기도할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산도 좀 옮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시작! 십자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 때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는 거라고. 그렇죠? 당장 앞에 산이 보일지라도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이 이미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말씀 볼게요. 로마서 여러분 오늘 제가 베이스 쳤어요. 그죠? 네. 제가 베이스도 치거든요. 베이스 치는데 물론 보통 기타 치는 사람들이 다 베이스를 웬만큼 치죠. 우리 의정 형제도 원래 베이스를 여기서 쳤었죠. 근데 오늘은 기타 칠 의정 형제 기타 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의정 형제 내가 베이스를 칠게요. 기타를 치세요. 근데 겁나 잘 쳤죠? 예. 네. 의정 형제한테 박수 한번 쳐 줄까? 기타 되게 잘 치네요. 베이스 얘기 한번 해 줄게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베이스를 왜 치게 됐냐면 보통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지구촌 교회라는 데서 청년부인 처음 그 찬양팀을 했는데 베이스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이스 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희귀해요, 베이스 치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주 종목이 베이스인데, 아니 주 종목이 원래 일렉 기타인데
지금 일렉기타 치는 사람한테 사실 일렉기타 치고 싶어 하거든요. 일렉기타 좀 화려하고 막 솔로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냥 묵묵하게 제가 베이스를 쳤어요. 베이스 쳤는데, so originally I was the bass guitar player, but you know there's nobody who can play the bass in our church, in my mother church. So I started playing bass guitar, and then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음악하는 사람들 다 군악대를 가고 싶어한단 말이야, 군대 갈 때. 왜냐면은 그냥 일반 군대를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힘든 노동도 해야 되고 막 여러 별 이상한 것도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군악대를 가면은 여러분 아무래도 군대는 군대지만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뽑는 게 베이스 기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베이스를 그래도 좀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생소한 악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삼아서 베이스나 좀 일단은 베이스를 그 오디션을 보면서 분위기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베이스로 오디션을 넣었어요. 그때 일렉기타를 안 뽑았었어요, 군악대에서. 그래서 그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베이스 그 아무래도 거기 이제 높은 좀 하이 레벨의 군악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막 서울 여전 애들도 오고 뭐. 저는 기껏해야 그냥 교회에서 좀 기타를 좀 쳤지만 베이스는 잘 치지는 않는데. 그래서 나름 입시곡 준비하듯이 마커스 밀러의 그 Little Guitar의 곡, Night Rhythm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마커스 밀러 버전으로 연주 그 준비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초견도 잘 못하고 하니까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디션 곡이 소양강 처녀, 가고라 38서나 이런 곡이었어요. 내 상상력이 뛰어넘더라고 오디션이. 초견 초보세요. 그런데 가고라 38서나 이런 곡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떨어졌다. 에이씨 뭐. 그래도 경험상을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베이스를 쳤기 때문에 근데 오디션을 이렇게 넣을 수 있었죠. 근데 베이스 제가 시험 봤으니까 이제 그날 당일날 그 발표를 해주거든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근데 어떤 군인 아저씨 두 명이 저한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자네 베이스 기타 치는 거 봤는데 그 자네 음향 전공했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 전공이 원래 또 음향이거든요. 동아방송대학교 음향 저작과 99학번. 예. 며칠 전에도 05학번하고 그 만났는데 이분 예, 공학번 우리 후배더라고요. 근데 몽키 사운드 대표더라고요. 또 후배님 9학번이에요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제가 한 거는 9학번 다니면서 술밖에 안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음향 잘 몰라요. 그때는 자네 음향 전공했나? 그래서 제가 네, 음향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10년 만에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싹 다 지금 음향 업고 있는데 너가 베이스도 치고 음향도 한다니까 그럼 너 우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긴 어딘데요? 그러니까 육군본부 군악대래요. 여기도 되게 좋은 데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데인지 모르고 처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왠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갈게요. 그럼 그래? 그럼 형식적으로 의지 한 번만 더 봐. 그럼 너는 그냥 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악 그 붙기 어렵다는 군악대 시험을 한 번만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할 때가 있어. 하기 싫은 걸. 베이스 그렇게 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묵묵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 베이스 오디션을 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래도 내가 좀 칠 줄 아니까 봤어요. 근데 내가 왜 동아방송대학교 음향제작과 가서 술만 마셨냐면은 공부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왜 왔지? 후회하면서 그래 뭐 남는 거는 뭐 술밖에 더 있나?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하고. 친구를 엄청나게 많이 사귀었죠. 그래서 1년 버렸네. 그래서 막 후회하면서 사실 휴학을 했다고요. 근데 좀 재밌죠. 제가 군악대를 붙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 제가 별로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음향 제작가라는 곳에 가서 음향을 조금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와, 내가 진짜로 뜻하지 않았는데 그 동아방송대학교 음향 제작과도 OT 가기 이틀 전날 추가 합격 됐다 연락이 와서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하기 싫었던 거, 설령 내가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인생에서 그랬던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베이스를 거기서 또 그 군악대에 이제 붙었으니까 열심히 쳤겠죠, 당연히. 음향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가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 너 있을.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막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때렸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고. 베이스도 열심히 치고. 그래서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 지금 아주 보석처럼 쓰이고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베이스 가끔 비면 가가지고 연주하고 돈도 벌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야 이거 정말 낭비인데? 혹은 뭐 쓸데가 없는데?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 또한 여러분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혹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 동안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 진짜 쓸데없다 내 인생에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순간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쓸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귀한 시간에 정말 귀한 때에 정말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처음으로 그 간증 같은 걸 했던 게 그 군악대 붙고 나서였었어요. 그때 내가 인디 밴드 그 막 하고 있었던데 내가 그때 믿음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냥 청년이었는데 군악대 붙고 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 우리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대박이야 그래서 내 얘기를 해주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인생에 처음 했던 간증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진짜 진짜 쓰잘데기 없다 이건 완전 진짜 내가 인생에 버리는 거다 이랬던 순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간증 테스트모니 여러분들 삶의 테스트머니로 예수님을 오펴드린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 설령 여러분들이 아 진짜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걸 여러분들께서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쓰신답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자고요. 자 오늘 로마서 볼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 거예요. 큰 소리로. 알겠죠?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크게 읽자고요. 시작!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는 특히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물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른 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쭉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곰곰이 하면서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그대로가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31절부터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읽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내용을 잘 아니까 곰곰이 정말 느껴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 31 through 39. 시작. 네, 로마서 그 8장 31절부터 39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여러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다 한번 얘기 들어본 얘기야, 그렇죠? 자,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거 이 구절 가지고 또 찬양도 무지하게 많이 있었어요. I got his healer. When is God for us? 뭐 크리스 삼님도 이 노래 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 여러분들의 편이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감히 대적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존재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있어요. 느껴본 적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음이 원래 없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져서 확신이 그냥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사도 요한 있어.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존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베프티스트 존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 이제 면회를 왔어요. 형님. 빵 어떻게 지낼 만 하세요? 야.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도 그 교도소라는 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지내기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형님 어떻게 지낼 만 하세요? 죽을 맛이겠죠. 감옥에.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형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어 좀 봐라. 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 중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이게 마음이 참 힘드니까 이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를 의지하거나 어떤 뭐 다른 걸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그렇죠? 내가 이거 언제 그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다시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군악대 그 오디션 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연락 좀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예전에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옛날만 해도 여러분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카츠샤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냥 보냈어요. 말 몇 마디로. 예, 옛날에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좀 어떻게 좀 힘 좀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까짓 거 뭐 일도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디션 보러 갔죠. 오디션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군인들이 나를 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가 손을 쓰셨군. 역시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내 눈으로도 그냥 우리 아버지 입김으로 카주샤간 형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그래서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손을 쓰는 게. 하나님이 손을 쓰셨더라고요. 이미 셋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10년 만에 2,500만 원어치 음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손을 다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것 같진 않아. 디테일이 너무 디테일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되는 거면은 야, 니네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으니까 그냥 너 오디션 보고 합격해라 이런 걸 텐데 뭔가 되게 디테일이 있더라고 얘기가.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오디션 보고 붙었어요. 끝나고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 뭐 연락했어요? 연락 안 했대. 그때 깨달았어. 야, 이거 백이 우리 아버지 백보다 진짜 하나님 백이 더 위대하네. 내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막 내가 되게 신기해서 간증을 했다고요. 우리 막 같이 음악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음악하는 애들이 형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나아가면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이면.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러한 기적을 주시냐면
믿음이 없는 때, 진짜 순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럴 때 그런 애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거를 믿으세요? 안 믿어줘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 평생 가운데 뭐 제가 느꼈던 혹은 제가 겪었던 그런 되게 신기한 일들 없었으면은 참 믿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한번 믿어보는 거죠. Give it a try. 믿어보는 거예요.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just decide to believe you. 내가 당신 잘 모르지만 믿어볼게요. 내가 그냥 결심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거. I just decide to trust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애들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길도 열어주시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 산이 꽉 앞을 꽈락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건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야 산도 네가 옮길 수가 있어. 여러분 실제로 뭐 그 감동적인 이야기 보면은 옛날에 진짜 실화했죠? 인도의 어떤 사람이 진짜 산을 파가지고 길을 냈잖아요. 실존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와 나는 솔직히 믿는데 왜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건 일단 하나님 마음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런 있잖아요. 그 신기하거나 그런 역사는 그 어떤 때 잘 나타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막 잘 모르는 애들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애들한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나타나요. 간섭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선교지에 가면. 왜? 선교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콜린 같은 애들이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고 그런다니까. 정말. 오, 막 병이 나.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캐릭터를 선교지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맛보았다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뻘짓을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군악 때 가야 되는데 물론 요행을 바라면 안 되죠. 나 순수했어요. 나 하나님이 그런 걸 할 줄도 몰랐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나 베이스 치기 싫었는데 베이스 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오물조물조물 만들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딱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이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그 테스트모니 그 간증들 제가 다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밖에 내가 뭘 말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믿어보니까 뭐 좋던데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있는 분인데 내 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제가 아니라면 이번에 한번 믿어보는 거야. Just give it a try. 하나님,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just decide to trust you and believe you. You're the God who is almighty, who can do anything and everything.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이고 심지어 저 산도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냥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너무나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잊지 말자고요. 누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우리의 상황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자, 32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렇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으면 못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골수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 봐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아이고 이제 나는 내 역할은 끝났네. 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 받았고 아 진짜 힘들었지. 아 이제는 좀 쉬어볼까? 이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죠? 올라갔어. 그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Overcome 노래도 보면은 보좌 위에 좌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He's sitting in front of besides God.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 제가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은 24시간 24/7 우리와 함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나는 이제 뭐 끝났어. 난 역할 끝났어. I'm done. 아 피곤해. 쉬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이에요? 아니면 굶주림이에요?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자, 36절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그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크게 와닿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선교지에서 산다면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느끼면서 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죽어 거기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야, 그죠? 북한에 지금 그래서 뭐 목사님들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한번 그래서 풀려났죠? 클린턴이 가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노동했다고요. 그 노동 교화소에서 자기 죽음을 담보로 간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거 믿음 생활하는 게 솔직히 뭐 우리가 죽음을 담보로 뭐 해요?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너무나 편한 그 믿음이라고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육적인 삶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뭐 위험하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영적인 레벨로 보면 사탄은 항상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훔쳐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국은 솔직히 뭐 교회 간다고 여기 온다고 솔직히 뭐 여러분 쉬쉬하면서 오진 않았잖아요.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소문 내지 않았잖아요. 그쵸? 페이스북에 광고도 한단 말이야. 우리는 라이브도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레벨로 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는 사운드들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쵸? 그래서 여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이 시시탐탐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야, 하나님 내 편인데 이 자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패 삼아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어. He already won. He already overcame in the cross, at the cross.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외쳐야 된다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배팀 나올게요. 31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지. 여러분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경험 떠올리면서 그죠? Overcome 하는 거예요.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s of our testimony.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I don't know who you are. 근데, but I just trust you. 믿기로 여러분들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성찬할게요. 자, 성찬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단순히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아 이거 그냥 뭐 세례 받았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건 종교 의식이죠. Ritual, spiritual activity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worship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맞아 예수님께서 살과 살이 다 찢기고 피가 다 철저히 흘리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믿어요 라고 고백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벤져 철치에는 특히 우리 멤버들은 가볍게 하지 말자고요. 성찬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By the blood of the lamb. 예수님의 피. By the blood of the lamb. 그 다음에 Words of our testimony. Words of our testimony.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가 overcome 하자고요. 이겨내자고요.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 살과 피가 어마어마하게 찢기면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빵을 드실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살같이 다 찢겨주셨죠. 내가 그거 인정하고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길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이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 그쵸?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할 것은 또 뭐가 있겠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자고요. 알겠죠? 네, 여기 다시 다 같이 이 피를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좌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 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죽어 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 Bye.
찬양하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나님이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랑.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심정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니까요. 이 모든 환란에. 근데 굳이 이상한 건 뭐냐면 힘이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하나님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my story 하려면 여러분들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This is my story. 야, 내가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정말 놀랍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간섭하셨어. This is my story, brother. This is my story, sister. This is what God has done for my life. Isn't it wonderful? Isn't it amazing?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This is my story 하려면 여러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스토리를, 그 간증을. 그 다음에 Praising my Savior, 내 구원하신 나의 구주를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왔어요? 형제님도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잠깐 여기 앞으로 나와봐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타티아나. 타티아나? What's your name? 막심. 막심? Okay. 이 친구들은 뭐 러시아 근데 요즘에 많이 사정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막 핍박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러시아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요. I'm just telling them like it's not really easy to be a Christian in Russia. You're from Russia? You're from Russia? Where are you from? Vladivostok? Vladivostok? You too? Da? Near Vladivostok? No, he lives in Ansan City. Ansan? Ansan? Really? Awesome.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지체들을 또 희한하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볼지도 모르지만 우리 축복해 주자, 이 두 친구들을. So we want to bless you. Okay? Because you're a Christian and it's not really easy to be a Christian in Russia. So we want to bless you. So we want to send you Russia or Ansan, whatever, wherever you are. And also, you know, 이 친구는 he is living in Ansan, so probably he's dealing with and having a friend, a lot of like Russian friend
who doesn't believe in God? 다. Huh? Are you a Christian? She's not a Christian? Oh, it's first time you come to church? That's awesome. 하라쇼. 오친 하라쇼. 여러분, 나 러시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끔 쓰신다니까. 짧은 러시아어를 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막심은 처음 왔대요, 교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주고. You're a Christian already? You're a Christian? Uh-huh. 이 친구는 크리스천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특히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힘든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또 놀랍게 역사하고 막 이 친구들에게 막 보여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손을 뻗어봐요 이 친구들한테. 손을 뻗어봐요. 더 어려운 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So we want to bless you. And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져주길 원해요. 뜨겁게. 그래서 특히 막심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지만, 아까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Just give it a try. He's a good God. You know, we're not a weirdo. 우리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We just want to bless you. 축복하고 싶다고. We just want to bless you. Blessings on you. 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친구들 기도해봐요. Father, I want to pray for Maxim right now. This is his first time to come to church. Father, impartation, your impartation, your glory upon this man, upon this guy.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처음 만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시간에 나타나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revelation, reveal yourself to this man. 하나님, 시대라만 하나님, 잠깐만요. 놀랍게 쓰신 하나님을 믿음 축복합니다.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God, I just want to bless these people, these two young. 하나님, you have prepared these guys for Russia and for the war. And especially Maxim. Maxim is the first time to come to Korea, come to church. And Father, just reveal yourself and let him know who you are. Let him know who you are. And you're the Almighty God. You're the good God. And you are in his side. And you'll be with him until he dies. Forever and ever, he will be with us. And you will be with him. And Father, Tatiana is from Russia. And Father, she is so precious. And we want to bless her life. And Father, through her, you're going to do a lot of amazing things. 하나님께서 Tatiana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Tatiana 통해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이 두 젊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각자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두 영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떤 그 환난이 와도 하나님 러시아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이끄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Father, I know and we trust you that you are going to lead these people, these souls. So wherever they go, wherever they are, they will be safe and they will just testify who you are. They will be testifying your character and what you have done for this life. Father, I pray for these young men. And they're going to do amazing things in their life by the glory of the God. By the glory of the God. They're going to do a lot of amazing things, tremendous things. And do you believe in God, Tatiana?
Yeah. You'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for God. Many things. Yeah. Many wonderful things for God. If you believe it, if you have a belief, you know, if you believe it, then God is going to do a lot of things through your life. Okay? But you have to believe that. Okay? It's already done. He's going to do a lot of things in your life. So, all you need to do is just believe in Him. Okay? Believing in Him and trusting in Him. Amen? God is going to do amazing things in your life. Do you receive that? Do you receive that? Do you receive it? Is that true? Is that true in your life? Amen. Father, I pray for these young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Father, they stand before you. And Father, we know that you want to do a lot of amazing things in their life. And we're so excited that we're sending them back. Father, we're so thankful that they are here and having a fellowship with us, with the Avengers Church. Father, let them know who you are. Just reveal yourself, reveal your character through this time. And we want to bless this Maxim. And he's the first time in church. And so honored to have you. We are so honored to have you. You're so special. You're so special. Yeah, so big. You're so special.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e so special. You're so special. You are, right? You are special. Amen. All right. 박수 한번 쳐줄까요? All right.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벤져스 철치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손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곳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식사합니다. 식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식사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좋은 마음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식사